마감 상황에서 어떤 전략 유효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좀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늘 표정이 좀 한숨 가득한 모습입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이번 주 내리 하락을 좀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, 특히 지금 금요일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, 네. 시장이 2차 또 탄력이 둔화됐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.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미국의 PCE 물가지표가 발표됐고,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또 우려감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와 함께 맞물려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사실 PCE 물가지표도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한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. 사실 시장이 좀 기다리는 것은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인데 그런 점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내일은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PCE 물가 지표가 이 정도 수준이니 CPI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역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굵직굵직하게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좀 투신 자체도 훨씬 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나 2차전지 섹터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.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에 대한 점을 보유했다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난 이후부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과 섹터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좀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랭크되어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2차전지가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. 하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으나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콜매수 품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300선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기 위한 테스트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점에서 환율도 1300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사실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정책적인 흐름들과 섹터의 좀 구분을 좀 필요할 텐데 최근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의 기대감이 종목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일부터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이어서 그와 관련된 밑에 하청업체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 섹터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시장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오늘 장에서 2300선, 코스닥은 뭐 730선을 좀 지지하면서 마감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나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본다면 국책한 이벤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좀 전략 세울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국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틀어져 버리면은 시장이 투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. 우선 금요일에는 일단은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 점이 우리나라 시장의 월요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. 만약에 좀 좋지 못하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신용장부가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.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. 최근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. 물가와 고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다행인 점은 좀 고용은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초반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후반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어쨌든 국제 이벤트들이 참고되어 있는 만큼 좀 여러 가지 전략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하나라도 좀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